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삭제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. 자, 여기 있는 이 리스트의 노드 중에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. 자, remove에서 remove head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노드가 삭제가 됩니다. 자,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,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노드를 우리가 찾은 다음에 그 노드를 삭제하기 전에 head의 값으로 이 노드의 next 노드인 20을 지정을 합니다. 그리고 head의 값이 지정이 됐으면 그때 이제 이 기존의 head였던 저 노드를 삭제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모든 오퍼레이션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걸 제가 자바 버전의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. 자,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removeFirs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제일 먼저 hea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temp로 지정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노드가 temp가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tem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다음 노드, 현재 head 노드의 다음 노드를 head가 이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것이죠. 왜냐? 첫 번째 노드는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노드는 head 노드가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우리가 자바의 API는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그 삭제된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그런 구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자, 보시는 것처럼 return data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만들어요. 그리고 이 엘리먼트를 삭제하기 전에 이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었던 10이라고 하는 값을 return data 변수에 이렇게 담아주는 거죠. 그 다음에 temp가 가리키고 있었던 이 노드를 삭제를 해줍니다. 그럼 이제 더 이상 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노드가 가지고 있었던 10이라고 하는 값은 return data라는 임시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임시 변수를 return해주면 이 removeFirst에 대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잘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numbers.removeFirst라고 하고 system.out.printl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, removeFirst를 한 이후에 numbers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? removeFirst면은 이 첫 번째 노드를 삭제를 해야 되죠? 이 노드가 삭제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부터 시작해서 40까지 출력하는 리스트가 됐습니다.